윤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 대비이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입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각국은 냉정한 손익 계산 아래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며 경제산업 측면에서 국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